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보현행품 제36. 화엄경이 39품이지요. 39개 품으로 논의하여 있는데 지난번 십신상해품, 수호광명공덕품, 오늘은 보현행품인데 이게 지금 36번째입니다. 앞으로 3품 남았는데 이 다음이 열애출현품, 그 다음이 세간을 여인다 그래서 이세간품, 마지막에 법계에 들어온다 그래 입법계품. 그런데 입법계품 양이 무려 80권 화엄경에 4분지 1을 차지해요. 20권이나 되고 이세간품도 한 7권, 열애출현품도 한 3권, 그래서 한 3분지 1이 아직은 더 남았습니다. 이 오늘은 보현행품인데 39품 외에 마지막에 40품으로 보현 행원품이 하나 화엄경에 포함됐다고 그랬지요. 근데 여기는 보현 행원품이 아닌 보현 행품, 화엄경 39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보현 행. 어떤 것이 보현 행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현행품. 저때에 보현보살 마하살께서 다시 모든 보살 대중에게 고해 가로시기를, 불자들이여 이전에 연설하신 바는, 부처님 법문, 이 단지 중생들의 근기 마땅한 바에 따라서 열애의 소분 경계를 간략히 설했을 뿐이다. 여향소연이라서 이전에 말한 바는, 이전에 해준 법문, 이전이라는 것은 이 아픔, 부처님은 점차 이렇게 해서 부처가 등각이 되고 묘각이 돼서 여러 가지 능력 중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다는 게 십심상해품 나오지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상호가 이러이러한 능력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열애란 이런 분이다라고 해서 소분경계 조금 간략히 설해 준 거다. 그런 얘기요. 하이고, 왜냐? 모든 부처님은, 제불 세종께서는 위제 중생, 모든 중생들이 무지하고 자격하며 지혜도 없고 그래서 나쁜 짓을 짓고 개 아아소, 나와 내 것, 아소라는 건 내 것이죠. 아라는 건 나라는 것.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이런 데에 개교를 하고 집착의신, 내 몸뚱이에 집착을 하고 전도의혹, 전도라는 건 잘못된 견해죠. 잘못된 의혹과 그리고 사견, 삿된 견해, 분별, 이거 저거 옳고 그르고 하는 분별심, 여제 결박, 모든 결박으로 더부르며, 결박이라는 것은 뭐가 꽁꽁 묶였다는 얘기인데, 뭐에 묶였느냐 그러면 우리는 안입이 설신의 하는 육근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육근을 육적, 도둑놈 적자를 대어서 큰 도둑놈 개수다 그래서 육적이라고도 해. 그런 결박에 묶여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육군 결박으로 더불어 항상 서로 반응을 해. 그래서 생사의 흐름에 따르고 열애의 도를 멀리한다. 그런 까닭으로 추릉어세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결국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이유는 중생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이 금방 얘기하듯이 지혜가 없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나쁜 짓을 늘 하고 다니고 아와 아소에 개교한다는 것은 내가 참으로 있다, 내가 이렇다라는 아상이라든가 세상은 내 것이라든가 이런 무상한 도리를 몰라. 그러니까 상낙아정은 불지덕여라. 무상한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유상이라고 집착하고 무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 그런데 화엄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건 일승 원만한 대교라나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이승이다 그래. 세상은 무상한 거다. 더 이상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에 빠져 있어. 그런데 진정한 일승 법문은 뭐예요? 진정한 부처님 법문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상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의 숱한 공부의 정리가 이 화엄경의 마지막 정리가 이세간품과 입법계품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이때까지 공부한 거. 이세간, 세상을 떠났다 이 소리거든.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고 익혔던 그 지혜로 이 세상에 벗어난 법을 아는 거야. 왜?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거든. 그러죠? 이 삼도는, 이 세계는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해야 할 만한 그런 세계가 아니다. 고통의 세계. 그래서 그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지혜를 알았어. 그게 이 세간의 내용들이라.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공부를 총정리하는 것이 이세간품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최후의 꽃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부처님 되는 거지요. 부처님 되고 나서는 뭐를 한다? 부처님의 사명이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보살행이잖아요, 보살행. 그 보살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살행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보연행이라. 다 까먹었네. 오늘 비가 와서 잊어버렸을까? 왜 오늘, 유독 오늘 이렇게 맹하지? 비 오는 날 정신이 더 또렷또렷 해야 되는 법인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부처가 되고 나니까 아, 할 일이 있어. 뭐냐? 부처 못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게끔 유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 그게 보연행이고 그렇게 보연행을 하고 사는 삶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보살행을
보현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는 모든 능력을 갖추는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보현행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줄거리를 꿰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세간품이라 우리가 세상 벗어나는 공부를 완벽히 해서 세상 벗어날 줄을 알지만, 입법계라 온 세상, 법계라는 건 온 세상,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요. 여러분이 원래 부처님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부처님 자리로 한번 갔다 와야 돼. 금방 노래 중에 그렇게 화려한 옷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겠다. 그래서 염불이나 하면 살겠다. 그랬지요? 검소하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화려한 맛을 안 봐서 화려한 사람을 보면 자꾸 거기에 의혹이 생긴다고. 아, 한 번쯤 잘 살아보고 싶다. 돈도 한 번쯤 몽땅 벌어보고 싶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살 값에 그렇게라도 한번 살고 싶다. 이 의욕이 남아. 그런데 이거는 뭐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부모만큼 믿을 언덕이 든든한 데가 없지요. 부모님이 내 뒤에 있으면요, 내가 입은 옷이 최고요. 왜? 우리 엄마가 네 옷이 최고다 했거든. 엄마가 해준 밥이 이 세상에 제일 비싸고 고급스럽고 맛있는 요리고. 누가 친구들이 와서 꽃가원 입고 자랑을 해도 우리 엄마가 내가 입은 옷이 최고라 해서 저것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거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생각이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서 바뀐단 말이야. 내 생각이 바뀔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세상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생각은 벌써 엄마 말이 불신, 믿음이 안 가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세상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십신, 십주품에 나가, 얘기 나오죠? 십주품의 태골심.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태골심이야. 물러나는 마음. 이거는 믿음이 없어지면 태골심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기대는 엄마, 아버지를 내가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내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사의 미혹은, 전도된 미혹은 불신에서 믿음이 없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이때까지 제일 맛있었고 최고였던 내 의식주가 어느 때부터 변화가 왔는가? 그것은 가장 믿었던 내 부모의 말을 불신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부처님 말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사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뇌가 생겨요. 그런 번뇌 속에서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라는 건 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는 행동들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습관에 의해서 하게 돼.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쌓여진 업이잖아요. 안 좋은. 그게 작악이라고, 작약. 그러니까 헛개비인 나를 진정한 나라고, 그것이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이런다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위해서 모든 부처님이 보살로 화현해서 내 이웃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잖아. 자식에게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보살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차별심을 갖지 말고. 내 자식이니까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와 아소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면 대야의 속에서 살면 소화라는 것은 자연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점차 그런 미혹한 세계에서 하면 열의 도, 부처가 되겠다는 진리의 도하고 멀어져. 검소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소함이 소중한 줄을 알고 그 검소함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일러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만이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이것이 최고다. 이것만이 내 것이다.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억만금의 재물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화려한 고궁에 살아도 그 행복이 없는 거지. 이거라, 이런 차이.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사 모든 것이 내 거, 내 눈에 보고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도 나한테 있는 거야, 내 생각에. 믿을 언덕이 어렸을 때 부모처럼, 내 커서 믿을 언덕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탁 뒷배경이라고 있으면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부동하면 공포심이 없어. 내 뒤에는 항상 이렇게 든든한 부처님이 계신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믿었지만 이제 컸 뒤에나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이 열버지는 태골심, 이런 것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최초 서원 중에 절대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야 돼. 그리고 보현보살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불자들이여, 아불견 일법이 대과실이라. 이거 참 대단한 말이에요. 나는 보지 못했다. 한법도 대과실이 됨을. 그 대과실, 큰 허물이 되는 것을. 그 허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 일으키는 것을 큰 허물이라고 그래. 진심이 뭐지요? 성내는 마음이요. 이 성내는 마음이 가장 큰 허물이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보다 더 큰 허물됨을 보지도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 보현행품은요, 우리가 보현행을 닦아가는데, 공부를 하는데, 부처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엄청 많지요? 그 중에 하나만 꼭 집어서 경계해 놓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보현행품이. 그 하나가 뭐냐? 성내는 마음. 다시 말하면은, 불자들이여, 나는 그 모든 법 중에 제 보살에게, 모든 보살은 뭐예요? 수행자가, 이 말이지.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화내는 것보다 더 큰 허물됨을 보지를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하이고,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이 나머지 보살들에게 지내심을 일으키면 곧 성취 백만장문고라, 백만 가지의 장애를 이루기 때문이다. 성을 한번 내면요, 백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성을 한번 내. 여러분 그 경험해 봤어요? 하루 24시간 한 번도 성 안 내고 산 사람 손 한번 내봐요. 성을 크게, 화를 크게 냈다든가 작게 냈다든가 화내고 살지요? 세상 살이가 화 안 내고 살 수가 없잖아. 검찰에 가면, 염라대왕이 가면 이렇게 유도를 해. 너 성 내고 살았지? 안 냈는데 왜 세상 성 안 내고 살 수가 있간. 하루라도 하루라도 성 안 내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게 해놓고 성 안 내고 살았느냐고 물어봐. 그런데 성을 내봤으니까 알잖아요. 성 냈을 때 눈이 제대로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려요? 성을 내버리면 우리는 아까 여기 육근에 결박되어서 세상을 산다 그랬잖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입맛 땡기는 대로 이라고 살잖아. 그런데 성을 내면은 이 안입이 설신의가 마비가 돼버려.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샘말로 지금 엄마 아버지도 몰라보잖아요. 화내면
술 먹는 것 저리 가라지 화를 내버리면은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눈 멀고 귀 먹어버리는 거예요. 화내면. 여기에 모든 경전에 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몇 가지 경전에 보면 이 모든 이 성내지 말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해 놓은 글들이 많아요. 빈위장경 같은 데는 뭐라고 했느냐면 수행자는 차라리 백천의 탐욕심을 낼지언정 한 번에 지내심은 내지 마라 그랬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쪽으로 저지르고 되는 업의 근원이 뭐예요? 삼업이죠. 삼업. 신구이 삼업. 삼업인데 그 세 가지가 뭘로 바탕을 했어요? 탐진치심으로 그러잖아요. 탐심, 욕심내는 거, 탐내는 거, 진심, 성내는 거, 치심은 어리석음인데 지혜가 없는 거. 치심은 제껴놔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나와. 그런데 그 탐심과 진심 중에서 차라리 백천의 탐욕심을 낼지언정 한 번의 진심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죄의 무게로 따지니까. 왜냐? 탐심을 한 번 일으키면 백만 가지 장애가 따라온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백만 가지 장애를 얘기해놨어요. 대단한 경전이지요? 백만 가지 장애를 기록은 다 내놓고 백 가지를 해놨어요. 백 가지를. 이런 것들이요. 어떤 것들이 백만 가지 장애가 되는고 소위 말하자면 제 최초에 이거 있네. 불견보리장이라. 보리를 보지 못한다.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좋은 얘기 못 듣고 좋은 거 못 보는 거예요. 옳은 얘기는 귀 닫아버리고 좋은 선행은 눈 감아버리고 불문정법이라 정법을 듣지 못해. 부정세계에 태어나. 더러운 세계. 모든 악취에 태어나고 악취라는 것은 인도 사막도 육도 중에 모든 난처 곤란한 곳에만 태어나고 질병 많은 것 이런 장애 몸 아픈 것도 평소에 여러분이 과거의 인과가 뭐 무슨 원인이냐 그러면 화를 많이 내서 그래요. 몸에 질병이 많은 것 둔한 것, 정념을 잃어버리는 것, 안, 이, 미, 설신, 의 장애, 악지식을 만나는, 선지식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악지식을 만나.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꼭 나쁜 친구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어울려가지고 나중에 같이 어울리는 죄를 짓고 나서 너는 왜 갔느냐, 자 때문에 따라갔어요. 자가 가져갔어요. 이런 것. 악한 도반을 만나서 무리 지어 다녔다는 이런 것들. 소승법을 자꾸 익히고 대승법은 익히려고 생각을 안 해. 즐겨워하지 않아. 정견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머물고 생활하려고 안 하고 맨 사견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외도가에 태어나고 마군이 경계에서 머물고 부처님 정법에는 자꾸 멀어지고 선한 벗은 불견 보지를 못하고 아까 말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인물이 좀 못났다. 그거 다 과거 성질들 많이 내서 그래. 성질이 더러워서 내 인물이 이렇다. 눈이 그렇게 어째 난 이리 못생겼을까. 맨 안 좋은 것만 보고 다니고 성질내서 눈으로 막 성질내고 화내고 무엇이 내 인물이 좀 이랬으면 병원에 가서 꼬집지 말고 그 성질을 고쳐야 돼. 내 인물이 안 좋은 자리를 석 달만 마음먹고 고쳐. 병원에서 찢어내서 다시 붙여도 회복하는데 석 달 더 걸리죠. 대신
성형외과 가지 말고 그쪽에다 신경을 쓰고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와. 이목구비가. 사지 육신하지 않고 어디가 좀 불편하고 나는 안 좋게 태어났다. 이거 분명히 성질을 많이 내서 그래. 화를 내서. 여기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화내서 그런다. 이목구비 어디 하나하나가 모자라다. 남보다 못났다. 이거는 전부 내가 화를 내서 내 원인으로 그랬다. 친구 잘못 만난 것도 전부 내 원인이라.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 금강산 저 행성궁에 돈도암이라는 토굴을 지어놓고 어떤 스님이 수행을 잘해서 곧 부처되기나 직전이라. 그런데 이 스님은 평소에 몸을 약하게 태어나서 늘 병색이 골골했어. 어느 날 양진영에 햇빛이 따뜻하니 참 좋았던가 봐. 방에 있던 요떼기 이불떼기를 이렇게 끌고 와서 양진혁 소나무 밑에다 이렇게 깔고 이라고 좀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참 수행자는 한시도 시험에서 놀아나지 놀아난다고. 그렇게 양진혁이 조금 기분 좋게 누워 있으려니 했더니 그냥 바람이 해오리가 불어가지고 그냥 흙먼지를 돌풍을 일으키면서 요떼기를 그냥 지집어 씌워버리고 그냥 그 스님이 거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더러운 놈과. 아니 무슨 놈은 나 그래도 대승경전도 보고 참선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이 비구가 이게 평생에 골고라니 내 병색이나 있게 하는 것. 이거 뭐 부처님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고 신장이 있으면 나를 좀 돕지. 이거 이런 거 나를 이렇게 편하게 놔두지 않는다고 그냥 갑자기 부처님이 원망스럽고 팔부 신장이 그냥 괘씸하다. 거기 그냥 확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도 소용없고 신장도 별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불교가 영험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이 부처님 믿고 따르겠느냐고 그냥 확 김에 속에 웅크리고 있는 소리를 확 폭발을 하고 이불을 패대기 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내일만 하죠. 따뜻하다니 양진혁이 앉아서 햇빛 좀 쬐고 있으려야 돼. 몸도 아픈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 도량신이나 팔부 신장도 무심하지. 아, 그 스님 좀 가만히 쉬게 놔두고 앉아서 이렇게 참선이나 잘하게 놔두는데 뭘라고 거기다 벼락치듯이 해오리 바람으로 먼지를 뒤집어 씌워버렸는지 모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도량에는 토지신이 이렇게 떡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동안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중이 꼴 봐라. 무엇이 어째? 오늘로 하는 짓이 무엇인고? 도량신이 공부 좀 되가나 싶어 시험해본다고 그 바람 좀 일으켜서 좀 어쨌다고 그거를 못 견디고 부처님이 어쩌고 신장이 어째 아이고 멀었다 에라 이 중화 그러면서 얼굴에 손에 확 뭐를 덮어 씌워버려. 뱀 가죽을 뒤집어 씌워버려.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몸뚱이가 말을 안 듣네. 이러고 보니까 뱀이 돼갖고 있어. 생각은 사람 생각 어제저녁에 잠자는 내가 분명한데 성 한번 내가지고 뱀이 돼버려. 사람 성질 내서 뱀된 경우 많습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출가한 뒤 직후에니까 한 50년은 좀 안 됐고 강원에 있으니까 45, 6년 전에 들은 얘기야. 근데 그 스님도 한 30여 년 전에 들었대. 울산에서 어떤 시골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들에 일 나갔는데 할머니가 손자 등에 업고 어두컴컴해도 자식들이 안 와서 이제 소매길 소죽을 쓰는데 이 시골 사람은 다 알지 소죽 풀 이런 거 몽땅 넣어가지고 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면 매길 밥 먹이려고 죽을 쓰는데 이렇게 불 떼고 죽을 소죽을 쓰다가
애기 아직 간난쟁이라 방에 놔두고 울어서 등에 업고 소죽을 쓰는데 소죽 걷다가 이놈을 추스리다가 그냥 애가 거기 빠져서 죽어버렸어. 아들 며느리가 일하고 어두컴컴해서 어머니가 집에 그때쯤 되면 밥도 지어놓고 다 그랬을 거 아니야? 소 몰고 마당에 들어오는데 아, 안방이 컴컴하게 없는 사람 같아.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불도 안 켜고 이라고 밑에를 치다보고 이라고 넋이 빠져 있는 거야. 보니 자기 애를 거기 흉물스럽게 하고 있는 그거를 치다보고 엄마가 넋이 빠졌어. 사태를 짐작했지. 며느리 울고 아들 울고 하다가 뒤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꽤 어린 갓난 애기라 덕석에다 몰아가지고 지게 애비가 지게에다 짊어지고 뒷산에 묻으러 가는데 넋 빠진 할머니가 그 뒤를 쭉쭉이라고 따라가. 산에 가서 애들을 묻고 그러고 오는데 며느리가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뒤따라온 어머니를 거기 아들 묻는 데다 같이 묻어버리고 왔디야. 그 말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부터 두 다리가 하나로 꼬아지기 시작해서 발에부터 뱀이 되기 시작했어. 그게 증목교보라고 하는 게 증목교보. 교보라는 과보가 세 군데 있어요. 증목교보 한 대 주먹으로 탁 치면 그냥 순간 같이 주먹이 날라와서 하는 거. 그게 증목교보야. 가보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 시차를 두고 그 인과를 받는 거. 그리고 다음 생에 무슨 육도 윤회 중에 다른 데로 풀려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과보 중에 하나인데 독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나와. 그게 이 돈도암이라는 암자인데 얼마 후에 거기에 어떤 스님이 지나간 수행승이 들려가지고 그 절을 이라고 가는 게 마당에 그냥 석거래 같은 큰 구맹이가 누우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보니까 전생에 이 절에서 중로로 다다가 저 무엇인가 빤하거든. 절집에 요즘 가면은 구렁이 뱀이 많아. 근래에도 스님들이 수행 잘못하고 시줏물 먹고 그거 은혜 못 갚아가지고 뱀 된 게 많거든. 진심 내성 것도 많고. 그 옛날 주지를 왜 안 하려고 했느냐. 그냥 시줏물 먹고 공부 못한 죄만 있으면 되는데 주지들은 불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도들이 자꾸 크고 작은 돈을 주는데 크다고 해서 갑오가 크고 적은 돈이라 해서 적은 게 아니야. 어떤 정성으로 온 돈인가 다 다르지. 스님 이 돈 가지고 그 집 뭐 하던데 기와나 이시오 귀하이라고 준 돈. 그 문짜리가 그러던데 이거는 문짝이나 고치시오 하고 준 돈. 쌀 팔아 먹으시오 하고 쌀로 다 각각 지목이 다르잖아. 쌀 팔으라고 준 돈으로 귀화를 사도 안 되고 귀화 사라고 준 돈으로 문짝 사도 안 된다 그랬어. 호용죄라. 앞문고리 사라고 준 시죽돈을 가지고 뒷문고리 사서 끼어도 안 된다 할 정도로 시죽돈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지스님 그거 어떻게 기억 다 하나? 돈은 돈이다 그러고 모아놓고 그냥 이걸로 쌀도 사고 급한 대로 이걸로 귀화도 이고 하는 거지. 그 죄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습관이 돼서 그래도 그거는 덜 섞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 그래서 절집 불사금 주면 습관을 들여야 되게 왼쪽 주머니다 딱. 나는 그래서 지갑을 항상 왼쪽에 나 쓰라고 용돈 주는 돈이라고 넣고 항상 습관을 달리나. 이런 것이 이제 호용죄.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인과 안 받으려고 주지하라고만 안 하고 서로 주지를 안 한다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1년씩 나머지 2년 3년씩 지금은 4년씩 임기가 됐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서로 주지를 하려고 약을 써가지고도 주지를 해야. 왜? 주지를 하면은 그 초옹이라고 해서 물질을 일하고 재산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서 쓰는 재미가 괜찮은가 보지. 나중에 이런 일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안 그러면 원력으로 불사하려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지요. 아마 지금 주의신들은 그런 후자일 거예요. 그래 이 수행승도 탁 보고 마당에 큰 구멍이 있는 걸 보고 아차 저거 중죽은 구멍이다. 이걸 안 거예요. 거기서 대방광불 하은경 대방광불 하은경 대방광불 하은경 하고 그냥 이 큰 일승법문 듣고 업장 소멸하라고 대방광불 하은경 하은경 제목 일곱 자를 세 번 일러줬대. 그러고 나서 경에서 얘기한 큰 법문 하나 해준 거예요.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 유심조 세상 사람들이여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된 이 법계의 성품을 관해라.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근본을 관해봐라. 알고 보면은 일체 유심조니라 다 네 마음 때문이니라 이라고 해주었어. 그래 놓고 이라고 치다 보니까 그 소리를 그 마당에 큰 구렁이가 듣더니 어딘가로 푹 가는데 뭐를 하러 가느냐. 부엌에 가서 불때고 남은 죄 그것을 꼬리에다 이라고 죄를 묻혀가지고 그 스님 앞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 생각은 사람 생각으로 말짱한데 입이 있어서 말을 하나?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꼬리에다가 저 부엌에 불 떼고 나면 재 묻혀가지고 글씨로 쓰는데 140자 7원고로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느냐 내가 옛날 노트에 적어놓은 거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자를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르니까 내용이 이래 대충 이런 거요. 행봉 불법 득인신이라 그래. 다행히 사람 몸 받고 그 중에 또 불법까지 만났어. 다급 수행성 근성불이라 다급 동안 오랫동안 수행해서 사람 몸 받고 불법까지 만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스님도 오래 경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해서 남에게 귀찮음 안 받으려고 그 산 중에 많아 토굴까지 지어서 이 토굴 짓고 사는 이유는 간섭 안 받고 내 공부 많이 하려고 간 거거든.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은 성불에 가까워졌다고 이제 도통하기 일보 직전이라 이 말이야. 송풍 취타 병중석이라 아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다 그냥 소나무 밑에 일하고 자리 깔고 앉아있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아픈 내 몸을 그냥 성질나게 뒤집었잖아요.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일기진심의 수사신이라 한번 진심 내서 이렇게 뱀의 몸을 받았어. 꼬리로 이라고 쓰고 있어. 이게 지금까지 얘기지. 천당 불찰이 여지옥이라 천당이면 뭐고 부처님 세상 불찰이면 뭐요? 지옥이 또 무엇인가? 사람 마음에 비롯돼서 네 마음 씀씀이 인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천당에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가서는 지옥 가는 거 다 사람 마음 씀씀이 따름이다 이거예요. 뱀 되고 나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지요. 아승 비구 주참이라 나도 일찍이 중이어서 이 암자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뱀 몸을 받았으니 이 한이 망가지로구나. 참 표현 잘 됐지요. 입이 있어 말은 못하고 이 한을 오늘 스님을 참 만났어. 잘 만났어. 그 스님이 무서웠을까? 차라리 내 몸뚱이를 부수어서 먼지 가루가 될지언정 다시는 이 마음 절대로 진심 내지 않겠어. 이 몸뚱이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는 말 나오네.
정몽주 충심이 그 정도인데 이 스님의 충심은 뭐요? 내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진심을 내지 않겠어. 원컨대 스님이시여 다시 저 세상살이 사상 사람들한테 돌아가거든 설아 형용 내 이 형태 얘기 좀 잘 기획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계하소. 아 어디 갔더니 큰 구렁이가 있는데 나한테 이러더라. 그 스님도 전생에 여기 살았던 스님인데 공부를 잘하다 화 한번 내가지고 일이 됐다더라. 요 얘기 좀 잘 기억해뒀다가 세상 후세 사람들한테 전해주소. 그 말이 함정구 불능겨라. 내가 지금 속마음은 정신은 뚜렷한데 그때 입이 없어 말을 못하겠어. 할 수 없어. 이 꼬리로 이렇게 글을 써서 내 이 속마음을 표현하노니 원컨대 스님이시여 내 이 글을 베껴 써서 저 벽에다 걸어놓고 욕기진신 그 안착이라 썩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쳐다보게 하소. 그 말이. 그리고 자기 심정 포로했네. 심리 무안이면 진보시오. 구중 무진이면 심리 무안이 아니라 무진이지. 마음속에 성내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 안 내는 그 마음이 진보시오. 참보시오 하는 말 들어봤죠. 이 글귀에 있는 거예요. 구중 무진. 성 안 내는 그 입술 미묘한 향이로다 그러죠. 입에 성 안 내면 그 미묘한 향기가 난다. 면상 무진이면 진공양이라 성 안 내는 그 얼굴 참 공양꼬로다. 무희 무진이 시 진상이로다. 화낼 일이 뭐 있으며 기쁠 일이 뭐 있는가? 기쁨도 슬픔도 성냄도 없는 것. 이것이 진상의 도리로구나. 홍도 비구 상가 쓰다 금강산 돈도와 홍도라는 비구 스님이 이 뱀의 몸을 받았던 사람. 그러고는 사라졌어. 이 스님 어찌 됐을까? 지옥천자 삼중도노라. 평소에 따끈 수행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봐, 뱀의 몸을 받았어도 맑게 알아듣고 다 글도 쓸 수 있잖아. 이제 때가 돼서 큰 스님 법문 딱 들고 아까 화엄경 법문 일곱자 대방강 불화엄경 이 일곱자 법문의 화엄경 내용이 다 들었잖아. 이 내용만 다 알아듣고 그것을 벗어나 이제는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 그래서 허물을 벗고 이제는 큰 수행자로 다시 태어나서 뱀몸 받았을 때 벗을 도통했으니 이제 사람 됐을 때는 그때는 뭐 하겠어? 생이지지 할 거 아니라? 큰 스님이 돼서 전국에 돌아다니며 이 법문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야. 절대로 5계를 다 지키고 10계를 다 지키면 오직 보살이고 부처님이겠소만은 이 성내는 것만큼은 정말 하지 마라. 모든 것이 소멸돼. 모든 것이. 내가 그 전에 여러분 화엄경 공부 시작하면서 통장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퍼내도 퍼내도 찾아 써도 써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통장. 묘한 통장. 그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지금도 눈에 띄면은 남을 퍼주라고 자꾸 그 퍼줄수록 10배 20배 자꾸 통장이 늘으니까 그 통장 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찾아 쓴 사람이 늘는 거예요. 그 통장은. 그런데 그 통장도 유일하게 바닥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성 내버리면 그 미묘한 퍼내도 퍼내도 끝이 없는 통장도 바닥을 내버려 그 복덕을 한 번에 까먹어버리는 통장. 이 가보라.
성내는 것. 여러분 뒤돌아 생각해봐요. 내가 며느리한테, 영감한테, 자식한테, 손자한테 화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제대로 세상이 보입디까? 세상 소리가 제대로 들립디까? 그냥 물불 안 가리지.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해도 그때는 늦었잖아. 엎어진 물이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떤 공덕으로 적어도 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그것도 사지 말짱하게 남들한테 못생겼다 소리 안 듣고 일하고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야. 에? 그 복으로 더군다나 이 왕중요 왕법이라는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아 세상의 진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으니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이보다 더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근데 이 복조가리를 하루아침에 뒤엎을 거예요? 자식 태어난 것도 그래요. 자식이 태어나면은 순간 어떠한 인연으로 무슨 복으로 이렇게 귀중한 부처님이 나한테 왔는가? 이 부처님은 나한테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자식과 손자가 내 집안에 내 자식으로 내 인연자로 왔는 것을 잘 관을 하고 어려서부터 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지고 온 그 사명을 펼치도록 잘 적성을 살펴봐서 그에게 맞춰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에게 맞춰서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욕심대로 요놈은 이렇게 키워야 돼 그러고 자기가 못다한 거 한풀이 하듯이 알을 어려서부터 노는 자유도 없고 세상 보는 눈도 안 만들고 너는 이쪽도 보지 말고 저쪽도 보지 말고 얘기만 봐라. 가가 뭐가 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가 그렇게 컸디까? 우리는 이제 알지? 요즘 아들한테 그렇게 잘 읽더라고. 태어날 때부터 참 야는 무슨 인연으로 무슨 복으로 나한테 왔고 앞으로 야가 할 일이 무엇일 것이다 하는 적성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일꾼을 만들어주란 말이야. 그 일꾼이 보살 아니야? 보살. 그 일꾼이 보현 보살이란 말이야. 그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지. 이런 일, 이런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삼가라. 성내는 일만은 내지 말아라. 왜? 성을 내면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보현행이라는 게 뭐예요? 보살이라는 것은 보현행을 하는 보살은 뭐예요? 대비가 생명이잖아. 자비가. 대비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성을 내면. 그래서 성내지 말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려. 성을 한번 내버리면. 일단 여러분 성 한번 내놓고 나중에 아무리 사정하고 봐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때만 알았어. 당신 속마음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알아서 하자고. 그 소리 이상 더 들을 수 있나? 내 속마음을 들켰지. 이 성내는 마음, 이 성내는 마음을 절대 차라리 욕심을 내라 이거예요. 욕심을. 탐욕심을 가질 때는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보현행품의 핵심 법문입니다. 비도 오고 오늘은 더 이상 법문에도 이보다 더 값진 법문은 없고